가까운 거리를 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최근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탑승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춘천의 킥보드 이용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찬성해요. 사실 돌아다니면서 헬멧도 안 쓰고 좀 위험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 기회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주변에서도 좀 사고 좀 넘어져서 크게 사고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찬성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있고 제가 실제로 지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힘든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타면 위험하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과태료 시행 전이었는데 헬멧 그런 대여한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없어져가지고 그게 좀 더 잘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헬멧을 꼭 써야 하는데 헬멧을 뭐 설치 안 해놓으면 전동 킥보드를 못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근데 강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진짜 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헬멧을 자기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타는 사람들도 만약에 일어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돼 있으면은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밖에서 좀 헬멧도 안 쓰고 약간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좀 위험하더라고 약간 좀 생각은 했던 적이 있어서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고 미성년자들이나 면허가 없는 분들도 그냥 뭐 도용을 하거나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쿠터라고 해서 이게 헬멧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제 차는 아파카랑 싱싱이라서 이게 헬멧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시행되고 난 이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헬멧을 사서 써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해가지고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약간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멧을 개인이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헬멧을 주는 그런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만큼 단속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IC 투데이 안수영입니다.